네, 저 오늘 특강이라고 해서 파이널 특강인데, 일단 이론 총정리를 좀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들어도 잘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게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뭘 고민했냐면, 뭘로 해드릴까, 과연. 한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3시간 만에 공법을 한다는 건 거의 뭐, 힘듭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양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제가 잡아본 게, 그 교재 받으셨겠지만, 테마를 잡았어요, 테마. 그래서 매년 나오는 테마를 27개로 잡았습니다, 27개. 이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사이드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매년 나온다, 요거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그래서 다 이걸 하면요, 27개 테마를 하려면, 사실은 그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만 또 뺐냐면 내용 다 전체를 넣은 게 아니라 정답. 정답. 정답으로 나오는 내용만 한 거니까 제가 여기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만은 반드시 암기하자. 이것만 암기하고 들어가면 정답 찾는 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건 시험 전에 꼭 보고 들어가시고 가능하면 오늘 수업을 들을 때다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거 뭐 뒤에서 또 다음에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싹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싹다 외우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일단 한 페이지 넘길게요. 제목을 이것만은 반드시 암기하자 이렇게 잡아봤고 자, 일단 국계법부터 볼까요? 국계법. 여러분 국계법 그 1페이지에 보신 국계법에 나오는 핵심 논점인데 그 구가 뭐냐면 9개 잡은 겁니다. 논점을. 그 중에 핵심 논점 1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은 매년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수리권자. 수리권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광역계획권을 뭐 해야 돼요? 지정해야지, 그지? 그럼 지정권자를 한번 써볼까요? 옆에다 CF 한 다음에. 자, 이렇게 CF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좀 적어볼게. 왜냐면 수리권자를 물어보기 전에 지정권자를 물어볼 수 있거든. 작년도 물어봤지만 이건 매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광역계획권입니다, 이거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합니까?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지정권자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행정청 물어보는 거 맞죠? 그래서 많지도 않아. 두 명이야. 두명 외우시면 돼, 그냥. 국장이랑 도지사. 국장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예요? 지정해야 한다요?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건 X 하셔야 돼. 그래서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하고? 한 단계 위에 있는, 자,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나오면 지정권자를 국장으로 하시면 돼. 두 번째, 같은 도에 속해 있죠? 이건 뭐 너무 쉬워서 나오지도 않아, 잘. 같은 도. 그러면 이거 틀릴 사람 한 명도 없단 얘기지. 같은 도니까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도의사가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립하는 게 이거야, 이거. 무슨 게? 광역도시 수립권자.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프지. 사실 이 7가지 형태로 가거든요. 7가지 형태로 이제 번호만 쭉 합치면 7개가 됩니다. 그거를 나눠 보면 원칙이 있고 예가 있거든요. 원칙. 원칙에 동그라미 쳐보자. 그럼 원칙은 어떻게 끝나야 돼?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얘는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건 뭐 구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 요청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할수 있다로 끝나는 거야. 요청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해야 한다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외우지 말고 그냥. 그 여기서 원칙적인 그 수리권자 케이스가 엄청 많거든, 지금. 거기서 이걸 외우면 되고, 요거 두 가지가 논점이니까 얘네가 핵심이야. 빡 잡아버려, 그냥. 근데 뭐냐면 어차피 광역도시 계획도 수립 대상이 광역계획권이니까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된 상태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지. 두 명이 지정했으니까. 지금 이럴 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우리 시험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같은 도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거 맞네 그래야지. 같은 도 여기 있잖아. 같은 도에 적혀 있다. 이미 지정된 거 맞죠?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잖아. 그럼 지정권자 밑에 있는 자가 수리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 맞죠? 이거 동그라미 두 개만 치면 되지, 이렇게. 나머지 밑줄 좀 긋지만 나머지는 머리만 아파. 그러니까 같은 도니까 수리권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끝. 두 번째,
시도에 걸쳐 있는 거 맞죠? 여기 있잖아. 시도에 걸쳐 있잖아. 지금 위에서. 그죠? 이건 국장이 지정했죠. 그럼 수립을 누가 하냐면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지.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까? 여기서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입하게 되면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응?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어, 오늘 받아야 되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시도지사 공동 수립했지, 이번에.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지. 맞죠? 예,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답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만 완벽하게 정리하면 나머지 지면 몰라. 그래도 답은 찾아. 여러분은 정답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야. 답만 찾으면 돼, 답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외우죠, 3번.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1, 2번을 외웠으면 3번은 여기만 동그라치는데, 여기. 그렇지. 막 동그라미 치고 다 형광등 밑줄 하지 마. 정신없어. 핵심만 땅땅 쳐서 끝내버리는 거야. 3년 딱 기다렸어. 그럼 승인받으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 근데 3년 지날 때까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시장문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와야 되겠죠? 근데 승인처럼 안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수리권이 어떻게 돼? 아니, 사라진다, 이렇게 해야지. 수리권이 사라지면서 누가 수립해야 된다? 도지사. 퍼펙트 그려야지.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싹싹 들어와야 돼, 지금.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건 끝났죠?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예요? 국장이니까 이건 게임 끝이지.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아까처럼, 3년 기다렸어. 3년. 그 시, 도의사가 수립했어, 지금. 그럼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와야 되겠지? 근데 3년 지났는데 승인처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수리권이 없어지겠지? 누구야? 국장. 퍼펙트 된 거지. 그럼 네 가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잖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공법은. 가서, 이거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예적이로 수립할 수 있다죠, 요거는. 예, 근데 우리가 요건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진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 크게 논점을 잡지 말고, 이 1, 2, 3번 예외적인 조항의 자, 공통점은 뭐냐면 요청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간다는 거지. 맞나요? 그래, 요청이사 들어가. 그래서 여기 요청. 자, 2번도 요청. 3번도 요청. 맞네요. 그래야지. 뭐 쉽게. 그러니까 얘네를 큰 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단 원칙적인 수리권자에서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재 수리권자가 누구냐면 1번은 시도의사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둘이 해야 돼. 근데 힘들대. 그럼 국장 찾아와서 요청할 수 있나? 그렇지.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럼 국장이 자 요청을 받았죠. 그럼 시장문수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퍼펙트. 딱 소화하고 끝내고 지금 정리하고 끝내셔야 돼. 그럼 누구도 가능할까? 시장 군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데 그럼 시장 군수가 둘이 수립했지 지금? 그러면 둘이 수립하기 어렵다. 그럼 도지사한테 요청하겠지. 그럼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나 없나? 있다. 가능하다. 자, 요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다. 승인 안 받는 경우가 두 개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거 두 개야, 두 개. 나머지는 다 승인받는 거야. 승인받는 거 외우고 다니고 승인 안 받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얘네 두 개 빼고는 다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여기다 별표 할까, 3번? 그럼 이 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3번입니다. 그럼 두 가지로 지금 내려온 거거든, 이게 원래? 그럼 원래 8가지가 돼야 돼. 근데 7가지로 되는 거야, 지금. 왜? 원칙 4개, 예외 3개니까. 뭔가 하나가 없다는 뜻이지. 이거야, 이거. 이게 뭐냐면, 자,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요. 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뭐 해서 요청한다고? 협의. 쏘곤쏘곤. 1년 내내 했지, 우리가. 자, 쏘곤쏘곤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럼 시장군수는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요청할 수도 있나? 예, 네, 그럼 공동수립을 요청하는 거지, 그치? 근데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도 있지. 그건 단독 수입을 요청하는 거야. 우린 수입하지 않을 테니까 단독으로 수입해달라고 요청하면 자 도지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도 국장한테 승인 안 받죠? 퍼펙트 하잖아 이거. 이것만 알면 답 찾아야 가서. 다만 여기서 오버를 하면 안 돼. 시장문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고 해서 누구도 따라가면 안 돼. 시 도지사는 협의 거쳐 요청하는 거 있어 없어? 싸대기 쳐가서. 오케이? 오케이. 눈빛이 약간 흔들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야. 퍼펙트하게 정리하셔야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 됐습니다. 요거 완벽하게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뭐, 옳은 지문 있는데, 지금 지문 몇 개를 제가 지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지문 같은 경우는 간단히만 읽어드릴게. 자, 그럼 볼까요? 방금 전에 했으니까, 도지사는 시장문수가 나왔어요, 앞에.
여기 보세요. 시장 호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옳은 내용이 되는 거야.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지. 그럼 단독 수입할 수 있지. 체크해야지. 지금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지문이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나온 거 많은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이때 정리하시고.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연결시켜 볼게요. 도지사가 시장수에 요것만 있어. 지금 협의가 없고 요것만 있어. 이것도 가능한가? 네. 그럼 시장수에 요청했다니는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거 맞죠? 그러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이거를 승인 받아야 한다면 X가 되는 거야. 그게 맥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여기 나오네. 여기 3년 지났대. 3년 동그라미. 지날 때까지 승인청이 없대. 누가 승인청 안 했냐면 시장수가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수립할 수 있지? 누가 수립해야 되지?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그렇지. 자, 그래서 도지사가 이때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4번 가볼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대. 이렇게 나왔네. 같은 도에 걸쳐 있대. 그럼 수립권자 누가 돼요? 방금 전에 했지?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퍼펙트 그러는 거야. 딱 읽으면서. 한 방에 쭉 읽혀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카타르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아는 게 막 나오고 막 그러면 막 엄청나게 공법이 재밌어지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논점 2번. 이런 식으로 가신대요.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넘어가 볼까? 두 번째 해본 게 뭐냐면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도 100%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올해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에서 영순위가 작년에 안 나온 이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반 제안 틀리면 돼, 안 돼? 근데 직무유기야. 맞춰야 돼. 그럼 일단 여기서 주민 나오지, 그지? 무조건 등장해, 올해. 주민 나오면 이반 못해. 다시 이반할 수 없어. 이반 못하죠? 이반을 부탁하는 거야, 와서. 근데 다른 계획에 대해서 막 부탁으로 다니면 안 돼? 요거.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렇지. 그럼 기본 계획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첫 번째 알아들게. 이거 다섯 가지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본다니까. 그 다섯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반 제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물어보는 게. 그럼 주민 나오면 요 박스에 있는 거 다섯 개 있지, 그지? 요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용산기지입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서류 들고 들어갑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채우고. 도서하고 설명서. 이건 틀리게 나오는 질문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뭐 가서 첨부해서 제출한다 이런 건 다 옳은 내용이야. 그래서 도면 들어가야 되고요. 설명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도면이랑 설명서는 이반권자가 뭐 할 때? 아니, 이반할 때 필요한 서류니까 갖다 내란 얘기야. 이반 제안할 때. 자, 뭐 그건 뭐 몰라도 되고 일단 이거 두 가지 서류 제출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반 제안 대상에서는 여기 다섯 개 쓸까 한번?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용산기지입니다.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다섯 개. 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이라고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다섯 가지가 아닌 사항은 이반 제안 못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용. 용도는 그 밑에 4번에 있나, 지금? 밑에.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게 한 용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산. 자, 얘 3번 있지, 3번. 이거 별표하세요.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 뭐, 지금까지 세 번 나왔잖아요. 산업이에요, 산업. 다른 기능 나오면 안 돼. 여기 동그라미 빵 쳐. 우리가 개발지능지구가 다섯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딱 하나만 이반제한할 수 있어요. 주산, 관복, 특중에서 뭐만? 산업유통만 돼. 그럼 나머지 개발지능지구 나오면 싸다기 쳐야지? 그 다음에, 기가 뭐냐면, 1번에 기반인설 설치면 계량이지, 그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이거 잘 나와, 시험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그러면 시험장 딱 갔더니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딱 나왔어. 그럼 이반 제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섯 개 없는 사항이 나왔어. 그러면 이반 제한 못한다라고 하신대. 그걸 첫 번째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건 너무너무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의서 외울 때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서 필요하지, 그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1번만 별표할까, 그러면? 동의서에 대해서는 1번만 외우면 돼. 자, 이게 1번이 뭐냐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에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5분의 4 맞나? 일단 외워야 돼, 이거는. 면적. 이때 면적수는 국공인 면적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한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나머지 3개는 싹 다 묶어서 얼마? 3분의 2. 그럼 끝나는 거야. 동의 요건도 끝나는 거지. 틀리면 큰일 나, 이거는.
틀리면 이게 합격이 어려운 거야.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얘만 외워, 얘만. 기반인사만. 여기다 형광색 밑줄 딱 그어놓고, 기반인사 설치 시험의 계량만 5분의 4.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면적 속에는 국고지 면적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럼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제외시킨 면적, 순수 사유토지 소유자의 면적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죠? 그거는 전부 다 싹 다 묶어서 얼마? 3분의 1. 그럼 끝났네, 지금. 그렇게 끝내시고.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뭐 여기도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4번, 5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내려가서 개발지능지구 중에서는 뭐만 가능하죠, 이반 제한이? 산업유통. 산업유통의 동그라미죠. 계속 봐야 돼, 이거는. 그럼 산업유통은 일단 동의서가, 자, 이반 제한할 때 동의서가 얼마죠, 지금? 3분의 1입니다. 자, 그때 동의서만 들어가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밑에 1번, 2번, 3번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내용은 필요 없는 거고, 산업유통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냐면 공업 기능이야. 그럼 공업 기능은 지금 대상 지역 먼저 못 가름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비추고 봐봐. 여기만 가능하거든 여기만. 그러니까 이반자는 아무나든 막 하면 안 돼. 이거 나올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거 자연녹지 지역에다 지정해서 개발 좀 시켜달라. 산업 기능 가능합니다. 자연녹지 돼요? 계획 관리 되고 어디 돼요? 생산 관리가 돼. 계생자 외울 때 계생자 계생자는 입에 붙어있지 그지? 딱 나오면 계생자 나와야지 빵빵빵빵 터져야지 머릿속에. 그러면 산업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요 세 군데 지역만 자 산업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반전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면적이 어때요? 산업기능은 공업기능이야. 너무 크면 안 되지. 너무 작아서도 안 되지. 그래서 일정 면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면적이 1만에서 얼마? 3만, 미만, 사이만 가능하다. 이 두 개는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요건이잖아, 이게. 그럼 얘가 뭐냐?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요건이야. 그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보세요. 분석만 하면 돼. 자, 계획,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중에,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먼저 개발되는 지역이 여기 맞나? 계획관리죠? 그럼 여기가 전체 면적이 얼마 이상? 그럼 빵 동그라미 쳐야지. 반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여기 중심으로 개발시켜라. 계획관리는 어차피 내일 모레 도시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여기 먼저 개발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 되셨죠? 됐어. 자, 잘 하시네. 다 알아듣네요. 자, 그게 또 정상이야. 그게 그 뭐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업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주민이 이반을 제안했어. 이반을 제안했을 때 용산기지입니다. 맞죠? 그 숫자 하나 외워야 되지. 그 이반권자 이반 제안 받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자, 요 숫자 정리. 요것도 여기만 동그라미 쳐. 외운다. 확인한 다음에 못 외웠으면 지금 외우면 돼요. 45일 맞죠? 반영 여부 통보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야. 연장할 수 있나? 그렇지. 자, 여기. 요것도 들어가야 돼. 1회에서 30일까지. 딱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퍼펙트하게 정리하고. 너무너무 쉽다. 이제 입안을 하겠다고 했어, 입안을 건자가. 그럼 비용이 중요하지, 그죠? 다른 거 손대지 마, 비용, 요거. 동그라미 쳐. 여기를 더 줄여서 핵심만 땅땅땅 보고 전체를 막 돌려야 된단 말이야, 지금.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 형광색 밑줄. 요거 바꿔, 요거 바꿔. 나머지 절대 안 바꿔. 전분할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동그라미야. 부담시켜야 한다. X.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럼 X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제 뭐, 옳은 질문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1번. 도시공관리계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요거 나왔다. 그 대상 토지 면적 있잖아. 그 요거. 국공지 면적 포함인가 제외인가? 제외의 동그라미. 이걸 포함으로 나온 X가 되겠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요 2번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왔어, 이거. 여러분, 주민이 있잖아요, 나왔잖아. 그럼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있죠? 이거 지정해주세요라고 이반제한 할 수 있나, 없나? 이거 없다로 엄청 많이 나왔어. 이런 거 틀리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다 맞춰야 될 내용이라는 거지. 당연히 이반제한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여기다 똥을 쳐. 핵심을 딱딱 봐야 돼, 지금. 이거 다 처음부터 막 읽지 마. 핵심만 딱 봐. 비용 나왔죠? 어떻게 끝나야 돼? 그럼 부담시킬 수 있다. 끝났잖아, 지금. 옳았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반전 할 때 필요한 서류 있죠. 그 두 개만 간단히 보고 들어가세요. 다 오름내오로 나오거든. 도서하고 뭐 설명서 첨부해서 용산기지입니다니까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이반전 할 수 있죠. 퍼펙트 이반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싹싹 들어와야 돼. 정리하시고 마지막 점검차 하는 게 같이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가면 이제 숫자 물어보는 문제가 5번이거든. 아까 이제 이반제한을 받은 자는 며칠? 45일 이내 반년 여부 알려주는 거 맞지? 또 1년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지? 됐어. 퍼펙트하게 정리가 된 거야. 자,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가서 논점 3번 가볼까? 자, 기초유사 생략 가능 사유. 아, 이게 제가 어려운 건데 제가 관리에서 올해는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건 제가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눈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유사 내용에 몇 가지가 포함되냐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차 서무소 포함되는 거 맞지? 이거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생략할 수 있지. 그걸 물어본다는 거야, 올해. 난이도가 중상 정도가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다 틀리고 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틀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1번이 전부 생략 사유라고 부르는 거야, 제가. 그 전부 생략 사유면 세 가지 전부 생략할 수 있는 거. 뭐 세 가지가 일단 포함되잖아, 관리계획 위반할 때. 동그라미 쳐봐, 여기.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차 서무소에 원래 포함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거지. 그걸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 나머지는요. 제가 체크 안 해드려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다 맞추고 온단 말이야. 근데 그건 체크를 안 해드리면 다시 한번 또 까먹고 막 헷갈린단 말이야. 시험장 가서.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근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1, 2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껌이야, 껌. 사실 껌이 돼야 돼, 지금 단계에서는. 아, 이건 뭐 당연히 뭐 전부 생략할 수밖에 없다. 왜? 거물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돼. 왜냐면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어디에 있대? 상업 지역에 있대. 도심지나 뭐 상업 지역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면 상업 지역 자체가 땅값이 엄청 비싸지, 그지? 근데 뭘로 지정됐대? 지구 단위 계획.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준대네? 그러면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야. 빈 땅이 있나 없나? 절대 없어. 건물만 있는 지역이야. 그 건물만 있는데 이거 드러내놓고 건물 철거하고 다시 환경성 검토하겠습니다. 돼, 안 돼? 안 되니까 전부 생략이야. 그거 똑같은 말이 여기 보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 여기. 이 포인트만 두 개씩 잡으면 돼. 많이 잡지도 마. 그럼 머리만 아파. 요거 2%에 미달한다. 요거. 그럼 98% 이상의 건물 있는 거 맞죠? 그럼 전부 생략 맞네. 여기도 건물밖에 없는 지역이네. 라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은 여기. 아무데나 막 밑지긋지 말고 이 단어가 나와요. 요거. 다른 법률에 따라 얼마 되지도 않아. 여기만 형광색 밑지고. 여러분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지정한다는 얘기거든. 또는 개발계획 수입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자체가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 거 맞지? 다른 법에 따라. 그 자체가 적법이잖아. 법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공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이거 나오면 적법이야. 그럼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 안 한다 이렇게 써놔. 규제 안 하니까 전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립이 돼야 됩니다. 키워드를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앞에는 슬쩍 보고 가요. 앞에 절대 안 바꾸니까 지구 단위겠고요. 또는 도심계획서 부지로 자 개발하려고 했어. 여기까지만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 다른 법률에 따라가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나오면 여기 개발할 지역 맞지? 그럴 때는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이 단어가 들어와서 전부 생략 사유가 되는 거야. 그, 요 단어에 형광색 비치고란 얘기야. 다른 법률에 따라 들어온 건 만능이야, 만능. 공법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금방 또 정리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뭐, 이렇게. 핵심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이거. 너비 몇 메다? 10m 이상짜리 도로 설치에 있어, 없어? 없는 애 동그라미 쳐야 돼, 없는? 있는 그럼 안 돼? 예, 그럼 이건 경매상 맞지, 그지? 맞아. 공법에서 10m 이상짜리 도로 설치에 없으면 경매한 거야. 경매니까 전부 생략할 수 있다. 됐어. 정리하시고 5번도요. 다 하지 말고 여기만 동그라미 쳐. 해제잖아요. 그래 그냥 가서. 따진 듯이 해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서. 해제할 때는 다 생략할 수 있지 그지? 풀어주는 거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되는 내용을 풀어줄 때는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 빡세으로 나올 것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얘네 다섯 가지는 뭐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전부 생략. 세 개를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하나 더 볼까? 밑에. 이번에는 이것만 하면 돼. 토지적성 평가를 이라고 했는데, 만이라고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네 다섯 가지 있지, 그지? 얘는 다른 건 생략이 안 되고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 시험은. 거기에 대한 준비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1번은 너무 쉽지. 자, 5년 이내 모레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면 토지 적성 평가 할 필요 없죠, 그죠? 최근에 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 2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역은 전부 다 행정청이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고 지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상, 공. 게임 끝났네. 야, 용도지역 주상공에다 위반한대. 주상공으로 위반한다는 얘기는 개발한다는 얘기 맞지? 개발이니까. 용도지역 주상공은 개발이잖아. 개발이니까 위반할 때 자, 토지적성평가 하나만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더 읽지 말고 그냥 개발자 나왔네. 여기만 동그라미 쳐, 두 글자나. 개발 나왔으니까 토지어 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5번 먼저. 도시개발 맞죠? 개발이라는 글자 보이죠? 그러면 토지어 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보세요. 여기다 밑줄 좀 거봐. 요거랑 아까 헷갈리지 말라고 한 게 이거야, 제가. 여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단어 없지, 그지? 그냥 여기나 위반을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기구로 지정하려고 위반하는 겁니다. 도시기술 부지로 결정해서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 하겠다고 위반하는 거냐면 개발하겠다고 위반한다. 그럼 2번부터 5번은 개발이거든 다. 행정청이 이 지역 개발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가 선입이 돼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한번 밑에 문제 좀 풀어볼까? 문제. 기출문제인데 뭐 이런 건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풀려야 돼요. 자, 제가 문제를 두 개 좀 갖고 왔는데 자, 국계법상 도시공간리를 위반할 때, 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만을 찾아라는 얘기는 전부 생략 사유를 찾는 거예요. 맞죠? 그, 여기 있어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구역 안에 기반 설치한다. 다 읽지 말고 개발자 보이죠? 그, 요거는,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니까 X지, 그지? 해당되지 않지. 환경성 검토는 실시를 해야 돼. 요것도 개발자 있지, 그지? 얼마나 쉬워. 개발자가 보이잖아. 지금 힌트를 다 줬네. 그럼 여기도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죠. 그럼 X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구 단위계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 여기다 찍어볼까? 나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 2% 미달한데. 그럼 여기는 건물밖에 없는 지역 맞죠? 요거는 전부 생략 사유인가? 그렇지. 전부 생략 사유지.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생략.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환경성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지? 몇 번밖에 없어? 디귿. 디귿이지, 지금? 그래서 정답 2번이야. 100% 맞춰야 돼, 100%. 뭐, 덜덜덜덜, 이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을 찾고 오면 돼, 가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문제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2번 한번 가볼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22회 뭐 나왔던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유사하게. 자, 여기는 뭐라고 쓰면 국계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공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이거 환경성 검토를 하여하는 경우, 이번에는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뭘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냐면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례를 찾으면 돼요. 할 수 있지, 그지? 방향성이 설정되지, 그지?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있어? 개발. 답 나왔지, 그지? 일본이야, 일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나대지 면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2%에 미달하는데 전부 생략이지, 그지? 전부 생략. 그 다음에 너비 10m 이상의 도로 설치가 없죠. 이것도 전부 생략이지.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자, 4번은 여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거 나오면 다른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전부 생략 사유 맞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어디에 있대? 상업적에 위치한대. 건물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2번부터 5번은 무슨 사유예요? 전부 생략 사유이지. 전부 생략.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퍼펙트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넘겨보잖아. 넘겨보시면 논점 4. 자, 일단 용도지역이 좀 어렵지, 사실. 용도지역이 사실은요. 용도지역에서 매년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이거. 매년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이거. 이거. 근데 여러분들 건축 제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 하실 분들은 기존에 했던 공부 그냥 그대로 하시고 매년 그냥 한 문제만 나 마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것만 외우면 돼. 건폐율 용적률. 이건 내년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 제한을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가장 쉬운 걸 써놨어 제가. 자, 아파트 건축 가능한 지역 있지, 그지? 요거. 근데 뭐 아파트를 뭐 건축 가능한 지역, 안 되는 지역, 뭐 유통 상업 지역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 그냥 주거 지역 내에서 답 나와 그냥. 그거는 왜? 아, 유통사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파트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분이 엄청 길게 내야지만 오름내으로 낼 수밖에 없어. 그걸 단순하게 아파트 다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일단 깔끔하게 그냥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만 딱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돼. 그럼 주거지역은 다 아파트 지을 수 있지만 몇 쪽은 안 돼? 이것만 형광색 못 찍어놓으면 돼. 1쪽만 못 찍고 다 지을 수 있다? 그거 답 찾고 오면 되잖아, 가서. 복잡하게 할 게 없다니까요. 단순하게 하셔야 돼. 우리가 뭐 고득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만 하나 준비하고 들어가서 지금 단계에서는 마치고 오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두 번째 규제가 이거거든. 이 건축 제한 끝나면 건폐율 제한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 외웠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막 자신감이 막 넘치네. 그래서 5, 6, 6, 5, 7 이렇게 외웠지. 주거지요. 어디가 온지 아시죠, 지금? 5, 6, 6, 5, 7. 이게 최대 한도야.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1,6은 맞죠? 9, 8, 8, 7.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싹 다 묶어서 얼마? 70이야, 그냥. 70으로 통일시켜. 그럼 나머지 주상공 외지역이 녹관농장 맞죠? 거기는 보존지역이잖아. 다 싹 다 20이야. 그런 뜻이야. 20이란 뜻이야. 근데 내일모레 도시로 편입 예상된 지역 있죠? 거기 계획관리만 얼마야? 40. 녹관농장은 20인데 계획관리만 40이 이렇게 외웠잖아. 최대한도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건폐의 최대한도가 맞고요. 또 일반적인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례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지, 그지? 요거까지 외워야 돼, 특례까지. 건폐율은.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묶어볼까, 그러면? 두 개 묶어볼까? 여기가 지금 개발지는지거든, 두 개 다? 개발지는지고. 개발지는지는 둘 다 특례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도시가 밖에 나갔다면 얼마? 40.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오면 얼마? 30. 해서 두 개 체크하고. 수산, 4, 4, 4. 그냥 편하게 40으로 해,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이면 설악산 국립공원 맞지? 관리사무소 지어야 되잖아. 얼마? 60. 다 외웠어야 돼. 농공단위는 뭐 지어야 돼? 아니, 농공단위는 공단 올라가는 거야. 공단 두 개 짓는 거야. 공장. 공장이니까 70이잖아, 지금. 공장 올리려면 70이 맞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국가산업재가 들어갔다. 그럼 공업지역 자체가 70이니까 10을 더 줘. 얼마가 돼? 80. 퍼펙트. 여기 있는 것 중에 나오는 거야. 박싱으로 나오거나 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특례입니다. 특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인 용도지역에서의 최대한도가 위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밑에는 특례예요. 여기 특례. 따로 물어보면 수산자원부에 따로 물어보면 그건 40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 건폐율 외워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용도를 가볼까? 자, 용전율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용전율 같은 경우는 오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건폐율보다. 작년에 건폐율이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나오거든, 사실. 근데 건폐율과 용전율을 같이 물어볼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하는 게 둘 다 보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그 용전율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예, 전일준 중에서 일종 전용이 출발점 맞죠? 그래서 얼마의 기준점? 여기다 플러스 50 했나? 150, 200, 250, 300, 숨쉬고 500으로 가야지.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준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 그냥 매년 나오는 거야. 올해 또 나온다. 다섯 글자. 준주거지역.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상업지역은 중1,6은 맞나요, 이거? 중1,6은 이렇게 중1,6은 이렇게 하는 건데 기준점 얼마였지? 1,500 외워야 되고 200씩 빼면 되지요. 1,500, 1,300, 1,100, 900. 퍼펙트. 끝. 그 다음에 자, 공업은 전일준 맞나요? 이거? 전일준. 기준점 얼마야? 300에서 50 더하면 되죠? 300, 350, 400. 제발 좀 까먹지 말자. 시험 때까지만 기억하자. 유효기간. 그 다음에 녹관농장 80 맞지? 그 중에서 세 군데만 100이에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만 100이다.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정리하시고 같이 외워버리시고 그러면 하나 더 용전율도 특례 외우셔야 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원된 어디예요? 개발지능지구. 그럼 도시 외지역이 대부분 건폐율이 용전율이 얼마였지? 도시 외지역이면 관농자잖아, 관농자. 그럼 거의 대부분 80이었지. 한 군데 빼고는 80이잖아 지금. 근데
개발진흥지가 들어가면 개발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을 더 줘요. 그래서 얼마가 돼? 100 됐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아까 건필 특례 있었나 우리? 얼마였지? 40이었잖아. 글자 수를 세. 요고 오케이 글자 수를 세. 8글자 맞지 그지? 80. 특히 큰일 나 이거. 자연공원이면 설악산 국립공원 맞죠? 나무가 어떻게 있어? 빽빽하게 있잖아. 왜 틀리는 거 도대체 가서 맞히고 와야지 그지? 기본으로.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농공단이 나왔다. 도시 외 지역에. 농공단이랑 공장 짓는 거 맞지 그지? 여기 공장. 반응이 제일 없었던 공장. 굴뚝. 연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 끝까지 반응이 없지. 150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난 끝까지 합니다. 난 일관성이 있거든요. 예, 150이야. 150 외워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자 그다음에 용도지구 가볼까 한번. 이제 용도지구 밑에 용도지구 있어요. 자, 포인트 5번. 자, 용도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건 딱 지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용도지구의 종류 막 외우고 이럴 때 아니야, 지금. 다, 그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세 분도 다 끝냈어야 되는 거지. 여우 지금 단계에서 마지막 체크할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건 건축제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학생들이, 이거 뭐, 글자도 좀 어렵고, 막, 어려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의 성격이 지자체마다 경관지구를 다 지정한다 하더라도, 경관, 그 산들의 특징들이 다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다 규제를 해야 됩니다.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규제를. 건축제한 물어보면 조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모든 용도지구를 조례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특례만 제가 써놓은 거야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복합용도지구인데 얘는 조례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이거 안 물어봐.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례인지 뭔지 그거 하지 말라고. 얘는 111개란 말이야 111개. 작년에 여기서 나왔다고 문제가 111개.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유통상업지에 지정해야 못해요. 111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외의 지역은 지정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지정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오면 되지. 뭘 그게 떨어. 111개 세 군데만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거기까지 물어본 게 작년 문제란 말이야. 그 작년 문제가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낸 문제가 얼마 없습니다. 사실 사이드에서 그렇지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때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아 올해 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낼 거다 이런 얘기지. 그 힌트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111개 우리 준비됐지, 그지? 세 군데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가리 지역만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볼 거란 얘기지. 여기다가 지정됐으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금지시키냐, 규제를 못 짓게 하느냐, 일반 공업지역도 뭘 금지시키냐 이걸 물어본다니까 이걸 이따로 낸단 말이야, 시험에. 그럼 X를 하시라고. 그래서 마관동 공작물 맞나, 이거? 이렇게 마관동 공작물. 마관동 공작물. 또 당황한다, 또 당황해. 마관동 공작물. 대답 잘 하셨네, 여기도. 자, 마가 뭐냐면, 안마 시술소. 관람장. 맞나요? 예, 네, 동. 통신물 관련 시설 여기 있네. 공장 있죠? 그 다음에, 장례 시설 있지? 이거 한번 기출됐잖아. 장례 시설 건축할 수 있다고. 그럼 X. 건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험물. 위험물 저장제 시설. 그래서 마관동 공작물 여섯 개만 외우고 가면 돼. 이 여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낼 거거든? 그럼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X고, 없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치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은 노란 파마 맞지, 그지? 노란 파마라고 해요. 노란 파마 이게 붙었잖아, 우리. 이 네 개는 건축 못 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딱 네 개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 특히 얘가 제일 중요해. 노유자. 물어볼 거야, 이거 분명히. 얘네 네 개 중에서 노유자가 나올 거야. 못 짓는다고 하세요.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세요. 나머지는 단란 점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아파트 못 짓고 안마시설 못 짓습니다. 라고만 하시면 돼. 안 되고요. 반대로 계획관리는 건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는 게 두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 형태가 금지냐 허용이냐 이 차이야. 그래서 판매시설 들어올 수 있어. 원래는 못 들어오지만 들어올 수 있게끔 허용한다. 또 하나 유언시설업 두 개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 판매설이나 유언설업 중에서 물어오면 건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고도지구는 뭘로 하지, 규제?
그럼 이거 나온 관리 계획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시고요. 안 나오면 X 하고 와. 여기 규제 자체를 관리기로 하는 거야. 관리기로 지정할 때부터 규제 최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여기는 몇 메다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됐고 개발지능지구는 요거예요.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위반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됐고 자 내려가 볼까? 내려가면 자연치락지구 나오지. 예, 그 자연치락지구는 여러분들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자연치락지구에서 건축자한테 물어봤다. 그럼 학생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사실. 여기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건축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X 하셔야 돼. 그만큼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는 분명히 기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연치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뭐 하는 거? 있는 건물이야. 여기는 당연히 4층이라고 맞고. 자 일단 단독주택 지을 수 있나 없나? 단독주택 가능하죠. 여기 단다 다공 다 되나요? 또 논란의 소지가 있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4개 다 돼야 한대. 4개 다 돼, 4개.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수업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건 용도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단독주택의 종류가 4개 있지, 그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거랑 헷갈리는 게 매수원구랑 헷갈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매수원구에서는 단독주택 하나만 지을 수 있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연치락 지구는 4개 다 지을 수 있어요. 4개. 단다다공 써놔, 이렇게. 4개 다 돼. 그럼 여기는 다중주택도 지을 수 있다 그래야 돼. 이게 자연치락 지구는 다 돼. 주택이면 다 돼. 단독주택까지는 다 돼. 그 다음에 슈퍼카 치는 거 들어올 수 있지? 1종생 다 되잖아.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럼 2종 되나, 2종? 아, 그 중에서 음식점 안 돼. 제과점 안 돼.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음식점만 무조건 X해. 자연환경 훼손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춤추면 안 되지, 그지? 노래는 부를 수 있어. 노래는 수상은 되는데, 춤을 추면 안 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안마 있어, 안 되죠?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종 중에서 얘네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 말고는 다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2종 종류 좀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시설 창고는 다 되지 뭐. 이건 체크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나왔어. 동심을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장 가서 지문이 동심을 관련해서 그럼 다 맞추고 옵니다. 근데 도축장 나오면 엑스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똑같은 말인데. 도축장, 도계장은 어차피 뭐에 들어가? 용도가 동심을 관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 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 동그라미 3개. 대표성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요즘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추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됐고 교정 되나요 여러분들? 국방군사 만능이니까 되지. 그 다음에 요거 6번 잘 나오는 거 방송통신하고 뭐까지? 발전 나오면 준공영제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있는 것만 되는 거야. 그럼 없는 건 안 된다고 대답하고 오셔야 돼.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시험장 가서 시험장 시험 보기 전에 이거 꼭 보고 시험장 딱 봐.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아. 이런 것들 논점 잡아드리는 것들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것들 논점 조금 아리까리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시험장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를 더 맞힙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집단체납지구는 법만 알아. 법만 무슨 법?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니까 개특법 적용되는 거 맞죠? 퍼펙트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용도지구에서 옳은 지문 한번 가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밑에 지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고도지구 나왔죠? 그죠? 동그라미 쳐봐. 규제 물어보는 거예요. 고도지구 딱 지정되면 높이 규제를 뭘로 하니? 그렇게 물어봐. 그럼 도식은? 관리계. 두 군데만 동그라미 치면 돼. 관리계는 나왔죠? 동그라미 쳐야지. 나왔으니까 맞죠? 규제를 관리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치락지구 가볼까? 자연치락지구 안에서는 4층에 뭐? 방금 전에 한 거. 방송통신시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네. 동그라미 쳐야지. 땅땅땅. 퍼펙트. 끝.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치락지구 나오죠? 이거 규제 뭘로 여기? 개발자용이니까 무슨 법? 개특법. 맞네요. 그래야지. 맞네요.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들어와요. 탁탁탁. 머릿속에 팍 들어와야 돼. 그럼 여러분 요거는 자연치락지구에서 4층이야 이렇게 나오거든. 정신병원. 자, 요거 이제 문제를 냈을 때 출제원이 마음이 조금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병원을 냈어. 근데 무슨 병원을 냈어? 또 일반적으로는 될까 안 될까?
정신병원을 자연치료제로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한방병원도 아니고 정신병원을. 그럼 안 된다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방병원 나왔어. 뭐라고 하셔야 돼? 병원은 다 안 돼. 마음이 조금 센 사람이었으면 한방병원 이런 거 냈을 거야. 종합병원. 그러면 학생들이 막 헷갈려. 병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똥고에 막 치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 자체는 더 안 돼. 안 된다고. 한의원은 들어올 수 있나? 일종이니까 되지. 되죠? 병원 못 들어와요. 병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병원을 치든 뭐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병원 자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의료실 자체가 못 들어오니까. 이해할 수 있지?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요. 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니까 일반주거지구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지정할 수 있다까지 물어본 게 작년이었고, 오른쪽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야. 마관동 공작물. 여섯 개 건물 못 짓지? 거기에 장례시설 있었죠?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만약에 있다로 나오면 틀려, 이거. 분시하면 있다로 나오면 엑스 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마관동 공작물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오른쪽 가볼까? 논점 6. 가서 논점이 지금 27개니까 몇 개씩 해야 되는 거지? 뭐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그냥. 예.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서 요거. 입지기재 최소구역 있죠? 나온다니까. 나를 한번 믿어봐. 나와, 이거 100%. 나오면 뭐 하면 돼? 맞추면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역할은 뭐예요? 그냥 맞추면 돼요. 내가 이거 나오니까 맞추면 되는 거야. 준비하고 갔다가. 그거 못하면 직무유기 되는 거고. 여러분,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첫 번째 논점이 뭐냐? 논점별로 말씀드릴게요. 결정권자는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 결정권자, 어차피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결정권자가 전부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논점 아니고, 첫 번째 논점은 이거예요. 지정대상. 얘만 따로 한 문제 구성이 돼요. 박스형으로. 어차피 지문이나 대상 얘기나 물어. 왜? 작년에 개정됐거든, 이게. 그럼 여기는, 자, 이런 데다 막 동그라미 치고 다니면 안 되고, 그냥 여기다만 동그라미 쳐, 여기. 여기 센터에다 정합니까? 외곽에다 정합니까? 센터 맞죠? 복합 기능을 유지해야 되니까 주거 기능, 업무 기능, 상업 기능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 외곽적인 그런 기능이 못 들어가잖아. 그 도심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지역이야. 지역, 거점, 여기다 동그라미 있죠, 두 개. 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다. 거점 역할 수행하려면 기능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 이런 거는 바꾸지도 않아. 그냥 주는 지문이야. 그럼 이런 지문이나 뭐라고 하시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고만 대답하고 오세요, 그냥. 신경 크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이거 숫자를 좀 바꿀 수 있구나, 여기는. 세 개예요, 두 개예요? 세 개 이상이야. 노선이 맞나, 이렇게. 결절지. 거기다 몇 킬로? 2킬로 그러면 안 돼. 1킬로 이내에 위치해야 돼. 센터 중에 센터란 뜻이야. 그럼 거기는 복합 기능이 필요하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주가 사나? 공주가 사네. 공주 여기 있네, 공주. 공주 찾아야지. 도정법에 따른 노후훈련 건물이 밀집한 두 군데 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거꾸로 읽어도 돼. 두 군데 지역만 알면 되니까. 공주가 가출했나? 가출했어요. 나가서 어떻게 살아? 돈이 없잖아. 큰 집에 살아? 조그만 집에 살아? 조그만 집에 사네. 동그라미 여기다 쳐. 가출했다니까? 왕이 어때? 마음이 좀 아프지? 그래서 신하들한테 그랬잖아. 그 지역 어떻게 알아? 그 지역 저출을. 집에 안 들어오잖아, 자꾸. 그러니까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만 나온대, 이 글자만. 활성화란 단어만. 하나씩 외워주지 말고. 활성화 대상지역이 두 군데 있거든? 다 들어가, 그냥 활성화란 단어만 나온대. 그 앞에 뭐, 글린, 재생형 이런 거 보지 말고, 활성화 지역 두 군데밖에 없어. 활성화시켜라고 명령 내렸지? 그래서 개발시켰잖아. 뭘로? 첨단 두 글자. 산업단위로 개발시켰다. 엄청 좋겠다, 그지? 땅값 엄청 올랐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야. 이걸 하나씩 외우면 정신이 없어서 안 돼.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글자 절대 안 바꾸니까 걱정하지 말고 핵심만 딱 잡아서 대상력을 끝내야 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가서 협의기간도 논점이 있어. 원래 일반적으로 협의는 30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칙이 30일이거든? 하지 말고 다녀. 아닌 게 나오니까. 그래서 국회법에서 협의기간 10일짜리 하나 있지, 그지? 그게 지금 우리 배우는 여기에요. 어디? 입주기재 최소구역 요거예요, 요거. 딱 한 군데 외우는 거 하나 외우는 거 하나. 국회법에서는 협의 입주기재 최소구역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외우겠습니다. 나머지는 30일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아, 잘. 너무 쉬우니까. 10일짜리 외울 수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정제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또 헷갈리는데 이거 나왔대, 이거.
아니, 다른 법률 나오면 만능이래, 또 누가. 그게 아니라, 열이 막 받아, 혼자. 다른 법률에서 지정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다른 법률에 따라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가 아니잖아, 지금, 그지? 다른 법률에서 지정할 수 있니? 이거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 그래, 없다, 그러면 돼. 중간에 읽지 말고. 이따 나오면 X하고. 따라서 입주기재 최소구역은요, 오로지 무슨 법으로만? 국계법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독점권 갖고 있는 거야, 국계법이. 그런 뜻이지. 다른 법률에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오버 좀 하지 말고.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거 또 나와, 요거. 요거 100% 나오는 거예요, 적용 배제. 배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야. 공주가 이뻐, 안 이뻐?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지, 뭐. 끝났네? 그렇게 하는 거야. 공주는 이쁘니까 배제해줘요. 이렇게 외웠잖아, 이거. 공주미. 조용하다. 조용하다. 괜찮아, 지금 외우면 돼. 특히 얘가 나와. 다만 난 다 안 외워줘요. 그럼 이것만 해요. 디귿법만. 공개공지. 작년에 개정된 거니까. 나올 때 됐어요. 기역, 니은 두 개 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지금. 공주. 공. 공이 뭐죠? 네, 공개공지예요. 주.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맞죠? 한번 나왔다니까? 재작년에? 2년 전에? 그 다음에 미는? 미술작품이지? 그 전에 한번 나왔어. 한 번씩 다 나왔어. 그럼 나올 게 뭐냐? 공개문제밖에 없다. 그 논점 줄여서 정리하면 되지. 공주미 중에서 공이 제일 중요하다. 그 공이 바로 공개문제 확보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지정의제 같은 경우는 의제라고 하는 건 본다로 끝나는 거 맞죠? 그죠? 그 맨 끝에 본다로 끝나네. 그럼 A라는 점을 뭘로 지정하는 순간 입주기재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면 건물에 대한 규제도 풀어줘야 되겠다. 그지? 따라서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눈도장 한 번만 찍고 가시면 돼. 그래서 요거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지금 지문 다섯 개 딱 보이죠? 그러니까 오지 선다니까 다섯 개씩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요거만 알고 들어가면 되고요. 자, 지문 한번 볼까?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상직을 물어보는 거지. 관리계 결정권자는 몇 개 이상? 여기 밑줄 보나?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데 만나는 지점 있죠? 몇 킬로? 1킬로 맞네. 여기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지. 뭐 2번은 그냥 여기다 생활권 무슨 지역? 중심 지역. 여기도 지정할 수 있죠? 두 개만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거든, 이게. 이걸 아까 우리가 배운 배제라고 붙여서 하셔야 돼. 공주미 맞지, 그지? 근데 뭘 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주미라고 써. 이렇게 공주미 이렇게 세 개. 세 개만 읽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죠? 맞네, 그래야지. 근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거라는 거야. 공개공지. 개정되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거의 영순이에요, 영순이. 꼭 기억하고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4번 보세요. 다른 법률 나왔죠? 아, 그럼 여러분 다른 법률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뭐 봐야 돼? 뭐? 중간에 보지 마. 없다로 나오면 맞는 거고 이따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절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오로지 무슨 법으로만? 국계법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서가 공동구까지 하고 잠깐 쉬죠, 뭐. 기반서가 공동구. 자, 가시면 여러분 첫 번째 기반시설과 도시공기시설. 자, 도시공기시설 사업이 있는데 기반시설과 공동구 중에서 제가 둘 다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순서대로 보면 얘가 좀 높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반시설의 종류는 내년에 나올 거야. 내년에. 근데 여러분 내년 공부할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종류도 기본적으로 한 두 개 정도만 확실하게 외우고 공동구의 논점을 잡아. 틀리면 큰일 나 이거. 이건 무조건 맞히는 건데 여러분 특히 자 제가 강조했지만 기반시설 중에서 1번 요거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공간시설 형광색 밑줄 그어놓고 지금 외우고 있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그래야 돼. 그 다음에 공공공지 있지 그지? 그렇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얘네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중심 딱 잡고 끝내버려야 돼. 왜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지문에도 나온단 말이야. 확실히 정리하시고 방제는 누가 있다고? 아, 하수지, 하수지. 수지 있잖아, 수지. 성이 하씨예요. 방제청 다니다니까, 방제청? 뭐 끝났다, 그지? 하수지만 찾아가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렇게 하는 거고, 보건위생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세 개.
장사시설, 도축장, 중얼이설.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 다음에 4번 발표하고, 환경이처는 지저분한 거 맞지요? 그냥 지저분한 거 그냥 하고 넘어가. 깨끗한 거 하나도 없네. 하수도 냄새 올라오네. 폐기물 지저분한 거 맞네. 그 다음에 빗물, 미세먼지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질이 뭐 됐어? 오염됐잖아. 그럼 지저분한 거 맞네. 폐차장 분진가루 막 날리지? 다 지저분한 거 맞네. 환경, 기초, 퍼펙트하게 정리하셔야 돼. 우물쭈물한 큰일 나, 지금. 빨리 가서 타겟 딱 잡고 다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호 가면은, 공동호 같은 경우는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어요. 그 조건이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일단 규모가 맞아야 돼. 이 밑에 있는 지역의 규모가 200만 초과해야 돼. 다 외웠지, 이거? 어, 200만. 숫자가 일단 틀려. 그럼 X하고 가. 설치 의무자가 적용되려면 설치해야 된다, 시행자가. 이게 적용되려면 일단 면적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대상 지역을 보셔야 돼. 요 밑에는 여섯 군데지요. 외이 지역이 나오면 싸다기 치고 오는 거야. 이게 정경택도, 제가 존경하는 정경택 교수님 있잖아, 공포 교수님. 정경택도, 지방에서 이제 경기도로 올라온대. 정경택도 도청에 있는. 자, 공공주택지구에 산다. 끝났네, 지금. 여섯 군데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그렇죠. 정경택도 도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산다. 그 어떤 분이 도정택 경공도 이렇게 외웠나 보네. 이런 거 좀 올리지 마세요. 예. 헷갈리니까. 자, 정비구역 맞지? 여기 정비구역 있나 찾아봐. 있죠? 그럼 동그라미 있죠. 규모 얼마? 200만 초과하면 설치하는 거 맞지? 경제 자유구역. 있네,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있죠?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잖아. 여섯 군데 지역이 나와야 돼요. 여섯 군데 지역 중에 하나가. 그럼 여기 없는 지역 남 싸대기 치는 거야. 두 가지 조건 갖춰야 돼. 지역 맞고 규모가 맞았을 때 해당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100% 나오는 거지, 그거는. 준비하고 들어왔다 맞추고 오면 된다는 거야. 정리하시고. 자, 계속 가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안전 및 유지관리기구 수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몇 년? 손가락 딱 피면 되지, 그지? 안전이니까. 안전번호 쓴 사람 기억날 거예요. 요거 관리자의 의무고. 분할은 두 글자 맞지? 몇 년? 몇 년? 아, 몇 회? 연 2회. 두 글자니까 2회. 분할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동그라미 치고 와. 두 글자니까 2회가 맞고. 그 다음에 부담 시기 같은 것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3번 지문이나 4번 지문이 올해 가능성이 높은 것들 중에 하나거든. 아직 안 나온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설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설치비를 누가 내냐면 시행자랑 누가 내냐면 공동호 점용 예전자가 같이 부담하잖아요. 그럼 예전자 언제까지 돈 내야 되냐 이런 얘기야. 공사 착수되기 전, 여기다 동그라미 쳐, 여기. 착수되기 전. 전에 돈을 내야 된다니까? 얼마 이상 내야 돼? 야, 여기다 현관세 몇 줄? 3분의 1. 숫자 바꿀 거야. 2분의 1 이런 식으로.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싸다게 쳐야 돼. 왜 3분의 1입니까? 공동구니까. 근데 까먹었어. 부담액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까먹는 걸 준비해야지. 우리의 주특기는 까먹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뭘 해도 돼야 돼. 그래서 공동구 세 글자 3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기호를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협의에 무슨 대상 나와? 시민대상은 두 개밖에 없지, 그지? 가스하고 뭐, 하수도 됐어. 퍼펙트하게 정리됐고. 자, 다음 장 가면은 매수고 나오죠? 이건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